네, 이전 에피소드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에피소드에 셀룰러 엔티티 네임까지 입력을 했었죠.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씩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셀룰러의 수플라 ID입니다. 수플라 ID 마찬가지 출력을 해서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수플에서 해당 수플, ID로서 수플 이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로직입니다. 수플, 네임, 오렌지 카운티죠. 물론 네이션 아이디가 지금 들어가 있나요? 택세이션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네이션 아이디가 빠져 있네요. 네이션 아이디도 넣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네이션 네임 여기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죠. 다음 단계가 택세이션 아이디도 출력하는 단계. 이전과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택세이션 아이디 현재 택세이션 네임 예, 택세이션 네임이 들어갔습니다. ID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US Internal Revenue Service가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여기 택세이션 ID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입력을 할까요? 그래서 택세이션 네임이 아니라 ID. ID.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택세이션 ID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왜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트레이드의 스키마에 ID를, 택세이션 ID를 안 넣어서 그렇죠. 그래서 택세이션 ID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리컴파일 하죠. 리컴파일하고 이어서 좀 전에 걸 다시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택세이션 ID가 안 들어갔어요. 자, 왜안 들어갔죠? 택세이션 ID 넣어줬고 트레이드에 그죠? 그리고 택세이션 아이디 셀 엔티티의 택세이션 아이디 분명히 그러냐 이름이 셀러 택세이션 아이디 셀러 택세이션 아이디 셀러 택세이션 아이디 그러네요. 그냥 택세이션 아이디가 아니라 셀러 택세이션 아이디입니다. 셀러 택세이션 아이디 리컴파일 하고 다시 넣어볼까요? 임포트 셀러 택시션 아이디 키보드 텍스트 다즈나 이거 있어 되겠네요. 셀러 택시션 아이디 여기 있네요. 셀러 택시션 아이디 이것도 같이 넣어주죠. 셀러 택시션 아이디 넣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 리컴파일 하고 다시 택시션 아이디 또 에러 떴습니다. 아이디 트레이더의 셀러 택시션 아이디 그렇죠. 이렇게 넣어줘서는 될 일은 아니죠. 왜냐니까 셀러 택시션 아이디는 여기 있는데 요걸 이름을 여기는 택시션 아이디이고 여기는 셀러 택시션 아이디로 지금 이름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일단 빼놓을게. 빼놓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택시션 아이디가 필요하면은 추가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 리컴파일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지워놓죠.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네이션 아이디에서 네이션 아이디로부터 네이션 이름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러 엔티티 네임 델타 에어라인 네이션 네임 USA 그리고 수플 네임 오렌지 카운티 그러니까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할당된 수플이라는 거죠. 이 정보를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 트랜잭션, 이 트레이더 내용을 해당 수플, 오렌지 카운트에 보내게 될 거예요. 그 부분도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택세이션에서 텍스 레이트 부분입니다. 텍스 레이트 부분은 세율을 말하는 거예요. 텍스 레이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ID, GPC 코드, 텍스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임 코드, 플레이스 코드, 엔티티 코드. 타임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래가 발생한 시점이고, 플레이스코드는 거래가 발생한 장소, 그리고 엔티티코드는 거래에 참여한 엔티티, 판매자면 판매자, 특히 판매자도 지금 현재는 판매자가 세금을 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러, 셀러 엔티티가 되겠죠. 이렇게 텍스레이스 구성했고, 스키마도 내용을 보시면은 텍스레이 부분입니다. 텍스레이에서 어딨나요? 택시에이션 여기 있군요.
텍스레이 요겁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텍스레이선, 텍스퍼센트, 텍스플레이스, 텍스타임. 일단 이것만 들어있고, 텍세이션, 빌롱즈 투 텍세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텍세이션은 우리나라로 치면 세무서, 국세청을 말하는 겁니다. 예, 각국의 국세청을 텍세이션에 두었어요. 그리고 GPC 코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GPC 코드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A부터 Z까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그죠? 그래서 대분류가 A이고, 중분류가 A, 뭐 B이고, 그 다음에 소분류가 C, 뭐 세분류가 뭐 R, 그리고 세세분류가 뭐 Q,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어떤 상품이 소속되어 있는 분류가 정확히 구성되죠. 그럼 이 세세분류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도 개별적으로 또 일련번호로 구입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0, 뭐 3, 2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A, B, C, R, Q, 1002 해서 특정한 상품, 특정한 서비스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분류 가능한 서비스와 상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796만 2624 종류입니다. 그죠? 24의 5승이잖아요. 알파벳 24의 5승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또다시 뭐예요? 일련 번호가 분류될 수 있으니까 000, 1000을 1000개로 분류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79억 6200만 이상의 개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분류할 수 있으니까 숫자는 충분하죠. 그죠? 그렇게 식으로 해서 GPC 코드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상품과 서비스에 각각의 텍스 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세율이 각 국가별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맥주에 부여하는 부과하는 세금과 미국이나 일본이 부과하는 세금이 다를 수가 있죠. 따라서 텍세이션 각 국가의 국세청에 여기가 belongs to 되도록 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이렇게 텍스레이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레이스를 일단 세 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TS입니다. KTS는 Korean Tax Service입니다. KTS, Korean Tax Service가 KTS이고, 그죠? 그리고 IRS는 Internal Revenue Service예요. Internal Revenue Service. 얘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 개의 tax rate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하면은 이렇게 뭐 이래 어떻습니다. Tax rate structure is undefined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alias 얘를 안 불러왔네요. Tax rate 불러와서 넣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입력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가 들어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거 볼까요? ID가 있고 taxation ID. 그러니까 tax rate ID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tax rate이 다 고유한 ID를 가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 세금대로 고유한 ID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place code 뭐 등등은 일단 빠져 있고 tax percent 세율은 데시말로 22%입니다. 22%로 들어가고 그리고 taxation ID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얘가 누구예요? 얘가 IRS ID예요. IRS는 미국의 국세청 ID죠. 보시면 IRS ID가 요 번호입니다. 그죠? 요 ID IRS ID를 이용해서 요 세율이 어느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GPC 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에 부과되는 세율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GPC 코드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이 다음 단계부터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천천히 되새기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